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시간은 곧 실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0개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반드시 단 30초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짐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psychologists, the person's attention. 심리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어떤 사람의 집중도, 관심은 is attracted, 끌어진다라는 뜻이죠. 수동태니까 관심을 끌 수 있다. Not so much 동그라미 치시고 by the intensity of different signals 밑줄 치고 blank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사구에 관련된 또는 관용 표현 자 not so much ASB 또는 not a so much SB A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A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어떤 사람의 관심은 다른 신호에 의한 강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어떤 신호들의 내용, 중요성, 그리고 정보의 내용 등등으로 역시 관심이 이끌려진다. 그래서 by로 시작하는 부분이 A에 들어가 있으니까 as 다음에 by로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여기 A 자리에 by로 시작하는 어구가 있으니까 B 자리에 by로 시작하는 어구가 있어야 되고 not so much에 같이 걸리는 as까지 포함해서 as by로 연결돼야죠.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다. 자, 두 번째 갑니다. Despite abundant harvest in most of the world for the p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의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풍부한 수확에도 불구하고 hunger and malnutrition persist. 굶주림과 기아 상태가 지속된다. More than half a billion people, 자, 절반이니까, 10억의 절반이니까, 5억 이상의 인구들이 suffer from, 이와 같은 두 가지 scourges 하면 재앙이죠. 천벌이죠. 두 가지 천벌에 고생을 한다. Half of them, 그들 중에 절반은 아이들이며,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이다. 아이들의 절반, 그죠? 그 절반이 아이들이 그렇고 그 아이들의 삶의 절반이 뭐라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한 hunger and malnutrition, 굶주림과 기아에 관련된 말 1번 투쟁이나 갈등, 2번 협력, 3번 permission, 허가란 뜻이고요. 4번의 famine, 기근이란 뜻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자, 장문형이죠.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내가 새장을 열자마자 그 새는 날아가 버렸다. 자, 뭐뭐 하자마자의 동그라미, 버렸다의 동그라미.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여러분 시제편에서 as soon as 주어동사 과거, 주절 과거. 그래서 A 하자마자 B 했다는 뜻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과거 과거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hardly scarcely when before, no sooner than 구문은 과거 완료인지 확인해 보고 과거 완료 자리에 도치가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no sooner 다음에 저 뒤에 when이 아니라 than이 들어가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hardly가 저 뒤에 than이 아니라 when이나 before가 들어가야 되고요. 3번 hardly scarcely when 잘 됐고요. had I opened 도치까지 완벽합니다. 그렇지만 4번처럼 as soon as 내가 그 새장을 열자마자 그 새가 날아갔다 그럴 때는 as soon as I had 지워버리고 open the cage as soon as I open the cage when 지워버리고 the bird flew out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as soon as가 이끄는 접속사절은 과거 주절도 과거로서 같은 과거 시제를 쓴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네 번째 가요. 그는 한국어를 말할 줄도 쓸 줄도 모른다. 둘 다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 자 앞에 He can't speak Korean.
그는 한국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맞죠? 노어라고 되어 있는 말이 노어. 자체적으로 and, neither의 뜻이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니까 뒤에다 부정어를 또 쓰면 안 됩니다. 부정어 반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can't의 can't도 그냥 can he write를 써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동사주어 도치되는 것은 제대로 잘 썼으나 can't가 아니라 부정어 들어갈 수 없으니까 can he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된다. 따라서 can he write it.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갑니다. 아, 다섯 번째. 4번에 4번 틀렸고요. 자, 다이얼로그 문제 보겠습니다. A. Sumi, your MP3 player looks neat. Does it work well? 야, 너 MP3 플레이어 멋지다, 야. 잘 되니? Yeah, it's working great. 그럼, 잘 되지. It is okay if I try it out. 내가 한번 해봐도 될까? Sure, 물론이야. Sure가 해답의 열쇠죠. 물론이야. 얼른 해봐. Go ahead. 할 수도 있고요. 1번에, I'm afraid not. 유감스럽지만 안 돼. 이건 아니지. Sure가 아니라 no 그래야지. I'm afraid not 그래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be my guest는 마음대로 해. 편한 대로 해.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두 번째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this sounds great. 이거 진짜 죽이는데.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정답. 세 번째 it's none of your business는요. 내일이나 상관해. 신경 쓰지 마. 이런 얘기고요. 4번에 it really doesn't matter at all. 그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보시다시피 6, 7번처럼 단어 두 개 나올 수 있고요. 8번처럼 동사구 하나 나와서 네 개의 단어 시험 문제에서 다음에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6번 같은 경우는 frugal 하면 검소한이란 뜻이에요. 1번에 extravagant, lucrative는 사치스러운. 엑스트라버건트는 사치스러운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루크러티브는 수지 맞는 이익이 되는 루크러티브. 루크러티브. 프라피러블. 리뮤너러티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scant 하면 부족한, 검소한 이런 뜻이고요. impoverished는 가난한, poor의 뜻입니다. impoverished는 자, destitute의 뜻이죠. 가난한, poor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답. 7번에 extricate 하면 구출하다, 석방하다라는 뜻이죠. 1번에 defeat는 패배시키다, send in은 보내다, 4번에 strength는 강화시키다. 3번이 정답이네요. 8번에 brush up on 그러면 review죠. 복습한다는 뜻이에요. 복습하다. 1번은 기억하다, 3번은 이해하다, make out의 뜻이죠. understand는 make out. make out. 그 다음에 summarize는 요약하다는 뜻이죠. 요약하다. sum up. 이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 9번 봅니다. 다음 보기의 문장 중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은 자, 1번. whose sheet were very untidy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whose라고 하는 개념은 뒤에 명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어떠한 사물의 소유격일 수도 있고 사람의 소유격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간호사로서 나는 항상 그죠? 늘 watchful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어떤 환자가 올바른 몸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죠? 침대의 시트는 잘 펴져 있는지를 늘 감시하고 있다. 어느 날 나는 한 여성이죠. 한 여성을 목격했는데 slide halfway down a bed 그녀의 침대 아래로 몸이 반쯤 내려와 있는 한 여성을 보았고 그녀의 침대 시트가 그죠? 그녀의 침대 시트는 무척이나 더러웠다. 나는 제안하였다. 그녀를 위로 올려주겠다고 제안했으며 그 시트를 깔끔하게 펴주었다. 자,
1번은 앞에 그 시트가 앞에 있는 침대를 받아서 침대의 시트인 거죠. 그래서 후즈는 뭐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사물이든 사람이든 명사 앞에 후즈 쓸 수 있으니까 그 침대의 시트는 침대 그저 시트가 무척이나 더러웠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리프트가 타동사고요. 업은 부사니까 목적어 허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pick me up, pick me up, pick on me 안 쓰죠. pick me up, pick me up, turn it down, turn it up 이런 식으로 그죠? lift up, 이제 lift up. 그래서 허와 업이 다 대명사와 부사로서 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녀는 주장하였다. 그녀가 괜찮다고 felt fine. 침대 이렇게 침대도 더럽지만 환자니까 고정된 자리에 누워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침대 이렇게 비스듬하게 또는 그죠 자기 편한 자세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The way she was 그녀가 있는 그 모습이 좋다 괜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장을 했어요. I insisted that insist가 주장 동사네. 그러면 대절 속에는 should 원형 들어가야지. I should strain, straight, straighten, straighten 하면 ed를 빼고요. I should straighten, 펼쳐야만 하겠다. 그녀를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반듯하게 해주고 그리고 침대도 반듯하게 해주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내 일을 마치고 나니까 내가 아주 기분도 좋고 행복했는데 바로 그때 그 환자가 나를 올려보면서 물어봤다. 내가 진짜 이제 편한가요? 반듯하게 놓은 것이. 당신이 생각하기 편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의 feel 동사는 오감각 동사로 형용사 보호가 뒤에 잘 나와 있고요. 자, 10번 갑니다. 문장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은요. He's the kind man who always calls a spade a spade. 여러분 그 카드페이에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뭐 하트 그 다음에 스페이드 이런 표현 알잖아요. 스페이드 이렇게 돼 있는 요거 스페이드라고 하죠. 이거 다이아몬드고요, 그죠? 요거는 하트고요. 이 정도 알잖아요. 스페이드를 스페이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한다는 뜻이에요. 스페이드를 스페이드라고. 그래서 삽을 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카드패에서 이 스페이드패가 스페이드가 졌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한다는 뜻이고요. Outspoken 맞고요. 두 번째 hit the jackpot 그러면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hit the jackpot 그러면 대박나는 거죠. 한마디로 대박나다 hit the jackpot 대박나다 대성공하다 이런 뜻이니까 뒤에 a big success have a big success 맞습니다. 세 번째 shed crocodile tears 악어의 눈물을 흘리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죠. 거짓 눈물을 흘리다 pretend grief 슬픈 척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니까 맞고요. 4번에 going to fill in for. fill in for 그러면 대신한다는 거 대신하다. take the place of. take the place of 뭐뭐를 대신하다. 그런데 뒤에는 help him at. help him at. 그죠? 그를 도와준다는 뜻이니까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죠. 4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10분에 걸쳐서 아니면 한 7, 8분에 걸쳐서 리딩 컴프리헨션의 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독해 지문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뺏길 수 있으니까 시간 확보를 앞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가도록 합니다.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 자, 봅니다. What's the coolest college in the US? 미국에서 가장 멋진 대학은 무엇인가? According to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말을 빌리자면 It's New York University, 그것은 뉴욕 대학이란 것입니다. One of the reasons of NYU's popularity, 자, 뉴욕 유니버시티의 인기도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대학의 1번 잠재력, 2번의 전통, 3번의 위치, 4번의 교과 과정. 자, The school is excellent. 그 학교는 훌륭합니다. In the academic department. 학과에서도 탁월합니다. 요것만 보면 뭐 당연히 학과가 훌륭하다 그러면 전통일 수도 있고 잠재력일 수도 있고 커리큘럼일 수도 있고
Unlike many of its rivals, 그 대학의 많은 라이벌 대학과는 다르게 라이벌 대학들은 are situated 위치에 있습니다. Either A, in remote rural areas,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에 있거나 또는 in quiet suburbs, 아주 조용한 교외 지역에 다른 대학들이 있는데 NYU는 is situated, 위치에 있습니다. Precisely, 정확하게 where the action is, 아주 활동이 활기참이 존재하는 그곳, 그러니까 위치의 개념을 여기서 노출시키고 있네요. 자,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은 캠퍼스들은 어떠한 그죠? 세계로부터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있죠. 그들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와. 하지만 그것이 바로 NYU의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시니까 뭐 담벼락을 없앴다든지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대학 안에서까지 형성하는 그런 대학들. 그죠? 미국의 대학들을 대부분 가보면 진짜 산속에 한적한 곳에 낭만과 그죠? 이런 것들보다는 공부를 주로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워낙 미국 땅이 넓으니까 우리처럼 뭐 그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학들이 아니라 외부 지역의 교외 지역이고 한적한 곳에 있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NYU 같은 경우는 뉴욕 대학은 아주 시내 중심부에 있다는 거죠. 3번이 정답.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Most Fairy Tales 마지막 부분과 첫 번째 부분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은 블랭크인데요. 대부분의 요정의 이야기들은 We think today,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are only for children,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요정의 이야기, 그죠? 하지만 이것은 has been true, 사실이어 왔습니다. 단지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만 사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난 세기에 지금 현재 요정의 이야기가 아이들만을 위한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사실 그 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를 동사 has been true가 암시하고 있네요. 시대의 대부분 동안에 요정의 이야기들은 전달되어졌죠. 어른들과 어른들에 의해서,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요정의 이야기는 어른을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바로 민간 설화였으며, 그리고 passed down, 전해졌습니다. 바로 입에서 입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그들은 바로 지혜를 포함하고 있었죠. 많은 세대들의 지혜. 자, 예시절에는 요정의 이야기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만들어졌으며 전달되어졌으며, 심지어는 바로 어떠한 의식과 그러한 성인식 (initiation rites) 등등을 치료하는 의식과 성인식 등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요정의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출판업자들이 오늘날 바로 요정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만 에임, 겨냥하고 있으며, 또는 심지어는 어른의 역할들을 없애버리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출판업자들이 문제시네요. 이와 같은 것은, 이러한 것은 이야기들을 성숙한 어른에 관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내는데, 내가 성인들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mature, 성숙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자, 특별히 그리고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거대한 요정의 이야기들은 아이들에 관한 것이며 청소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아이들과 또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만의 중심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고, 어른들의 역할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남성 성인들의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이야기,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비교적 그죠 흔치 않은 이야기 등등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그죠, 이런 것들이 또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건데, 다수의 요정의 이야기들이 아이들과 청년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성숙한 어른들의 이야기는 사실 과거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Buried and Forgotten,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동적이고 설득적인, 왜곡되어지고 과장되어진, 교훈적이고 의미심장한, 1번이 문맥상에 맞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나는 곧 행복해질 거야,
나는 봉급 상승이 필요해. 내가 일단 그 봉급이 상승되면 나는 행복하겠지 등등으로 말하곤 합니다. 나는 실제로 나의 직업을 싫어합니다. 나는 정말 내 직업을 싫어하고 나는 행복해 할 것입니다. 일단 내가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된다면. 자, 나는 바로 도시에 사는 것이 지쳤습니다. 나는 행복할 겁니다. 내가 시골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인용부호 안에 있는 거니까. 늘 현재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새로운 변화만 자꾸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 더더욱 자주, 뭐 오픈된 날, 더더욱 자주 우리는 그와 같은 프라미시스, 우리 자신과의 약속을 행복해 하고자 하는 약속,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Once our situation has changed, 일단 우리의 상황이 변화하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고자 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자, 그 외 어떠한 것도, 그죠? 그 외 어떠한 것이 다시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시 뭔가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곧 행복해질 거야, 와 같은. 그리고 그런 날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어떤 것에 대해서 바라기만 합니다. 영원히 불행해지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순간입니다. 자, 오로지 진정으로 중요한 현재, 진정으로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1번,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한다. 2번, 어떠한 사람도 그가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지 못한다. 3번, 행복해지려면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 행복을 얻는다. 그게 아니고, 자꾸만 내일 하지 말고, 지금, 바로, 그죠? 행복해지고자 노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말 것, 행복해지자고, 그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러면 행복해지리.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3번이 정답. 자, 현재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는 여러분 다 아실 분들은 알 겁니다. 미래가 더 행복해지겠지라는 것은 간단한 기대인 거고 늘 여러분이 현재가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4번. 그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 자, 언어적 단서를 잘 이용하면 되겠는데 However, 그렇지만 때때로 돌연변이는 유전자 속의 어떤 돌연변이는 세포가 특이한 방법으로 자라나도록 원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유전자 속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특이한 정석의 방법이 아니도록 세포가 움직이는 활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면 이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건데, 자, 어디 들어가면 될까? 진수 유전자는 DNA라고 불려지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DNA의 순서 배열은 유전자 속에서 나타내집니다. 일련의 글자처럼, 글자에 의해서. 자, 어떠한 변화, 즉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글자의 배열이 변화하게 될 때. 자, 대부분의 돌연변이들은 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자 속에 어떤 한 돌연변이가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세포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된 유전자가 세포가 분열하도록 원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열을 멈춰야만 하는 그 상황일 때도. 그래서 결국 이상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5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Much work done by students in some countries. 자, 일부 나라에서 학생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은 수행되어집니다. During term time, 학기 중에 시행되어집니다. Rather than during their vacation, 그들이 방학하는 동안에 하지 않고 학기 중에 많은 일들을 아이들이, 학생들이 합니다. University studies, 대학의 학습이라는 것은 심지어 더 집중적입니다. 학교의 학생들과 학생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것보다도, 즉 그들의 이런 것에 대한 집중의 대부분을 집중하는 것에 학생들과 학업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학업이 완성된다는 거죠. 자, 어렵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그들의 학업에 집중하는 상태로 남는기에 어렵습니다. 만약 그들이 서둘러서 파트타임 잡을 하러 가야만 한다거나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얘기해서 학생, 대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알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저도 대학 강단에 서서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 빠지는 학생들이 있죠. 대부분 알바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물론 경제적으로, 그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대학에 온 목적,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실하고 계속 알바에 집중하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알바합니다. 그래도 빠지지는 말아야 학점이 나갈 거 아니니. 그러면 학교는 오죠. 억지로라도. 그런데 와서 자요. 참 그거는 뭐 깨운다고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도덕적으로도 교수의 역할이 참 이렇게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취지가 맞게 주장하는 것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방학 중에 알바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은 학기 중 알바를 하지 말고 공부하라. 자, 16번 가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Forest fires, 그러면 숲속의 화재는 are now seen as nature's way of clearing itself. 그 숲속 자체를 정화시키고 정돈하는 자연의 한 방법으로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숲에 화재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숲이 정리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숲속에 화재가 없다면 숲의 나무의 찌꺼기들이 숲속 바닥에 쌓여집니다. 그러한 찌꺼기들은 건조해지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야생불의 도깨비불의 연료로서 완벽한 연료가 됩니다. 자, 통제할 수 없는 도깨비불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는 can be catastrophic, 아주 재앙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깨비불은 상당히 여러분 삼림을 완전하게 파괴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숲의 화재가 나서 그것들을 정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쌓여져서 나중에 나는 도깨비불은 그것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Due to woody debris on the ground, 자, 땅 위에 그러한 나무의 찌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화재들이 장기 시간 동안 탈 수 있으며 심지어는 fire tolerant vegetation, 불에 저항하는 그러한 식목 초목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fire tolerant vegetation species, 그러면 불의 저항성, 화재의 저항성이 있는 초목 종들도 다 태워버릴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식물들은 숲의 화재를 요구하는 생식을 위해서 숲의 화재가 필요한 일부 식물들도 멸종에 처해질 수가 있다. 숲의 화재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화재에 의해서 그죠? 숲이 번창하는 그 자연의 원리도 있잖아요. 제목이 뭐냐? 1번 숲의 화재는 생태계를 다친다. 다치게 한다. 숲의 화재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2번이 제목이죠. 3번 왜 숲의 화재가 재앙인가? 4번 숲의 화재는 어떻게 시작되고 확산되는가? 16번에는 제목이라는 것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type of plants, 이런 타입의 식물이라는 것은 화재를 통해서 생식을 하는 그러한 식물들이죠. Produce cones, cones 하면 솔방울이에요. 솔방울을 만들어냅니다. 씨앗을 분출할 수 있는 솔방울. 언제? 온도가 아주 높을 때, 단지 숲 속에 사나운 화재가 안에서 발견될 때만 엄청난 높은 그러한 온도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씨앗을 방출해서 솔방울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숲에서 화재가
대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발생하면서 숲의 정화 능력과 숲을 번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화재도 있다는 거죠. 도깨비불은 아니고 숲의 이로운 화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정답 17번 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떤 이론입니다. 과학자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과학적 지식의 일부로서 언제까지 그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증명되어질 때까지. 그렇죠. 나 혼자 뭐 잘났다고 하면 그게 이론되지 않죠. 그것이 일반화되고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를 계속 반복 실험해서 저 이론이 맞다고 인정해줘야 되겠죠. 자, 순서 C, A, B 모두인데 A번 게다가 어느 누구도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어떤 감정을 그림 속에 표현하기 위해서 시도했는지 갑자기 어떤 예술가가 어떤 감정이다? 갑자기 과학적 이론에 대한 일반적 그죠? 정립에 대한 이론 뒤에 가기에는 좀 빠르다. B번 이와 같은 생각, 이런 생각이 뭐냐? 앞에서 얘기한다면 다른 과학자 연구진이 증명해줘야만 이론이 인정된다는 이런 아이디어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니죠. 아이디어스가 아니고 어띠얼이라는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B번도 아니고 C번이 정답이다. 이와 같은 과학의 특징은 결국 과학을 또 다른 부류의 지식과 분리시켜놓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메니티스, 인류에 대한, 그죠? 인류, 휴메니티라는 것은 철학, 그죠? 다시 말해서 인문학이죠. 휴메니티스 인문학이라는 것은 종교와 철학과 그리고 예술을 포함하는데 뭐 어떤 생각을 다루는 것이냐면 인간의 천성과 삶의 그러한 의미들에 대해서 그죠? 인문학이 다룬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C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들이 결국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어 어떠한 시험이 존재하지 않죠. 즉 철학적인 시스템이 옳다 옳은지 어떤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시험도 존재하지 않아. 게다가 어느 누구도 과학적으로 예술가가 어떤 감정을 그림 속에 표출하고자 노력했는지 알 수 없어.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실험을 수행할 수 없지. 바로 어떤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시 속이나 그러한 바로 심포니 교향악곡 속에. 그래서 결국은 순서로 맞는 거 C, A, B, 17번 그죠? 괜찮은 문장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번 가겠습니다. 글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슈퍼페이브 하면 그죠? 초강력 포장이란 뜻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시스템입니다. 데디아 아스팔트 테스트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수리에 대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스 지표나 지침이 리페어 크루스 하면 수리하는 그러한 인부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슈퍼페이브는 다시 말해서 아스팔트를 시험하고 그리고 수리하는 인부들에게 어떤 지침이 되는 것을 담고 있는 기술적인 기술들이 모아놓은 하나의 시스템. 이게 슈퍼페이브래요. 자, 게다가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by adding a substance such as polyurethane 같은 물질을 포함시켜서 즉 합성 물질인데 이것을 포함시켜서 아스팔트에 수리하는 그러한 인부들이 오히려 더 단단한 그러한 도로의 표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슈퍼페이브가 하나의 뭔가 도로를 포장할 때의 역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더 강력한 그러한 어떤 더 안전하고도 더 강한 그런 표면을 갖는 것을 수리하는 인부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게다가가 아니고 아니면 게다가일 수도 있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도 될 수 있고 자 B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도로의 표면은 녹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에도 그 도로의 온도가 80도씨 이상 도달했을 때도, 그리고 그러한 혼합물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영하 20도 아래서도 겨울에. 자, 게다가 그러한 도로 표면은 그죠? 도로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게다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2번, 3번 중에 들어가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시냐 아니면 마찬가지로냐, 앞에 있는 부분에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 2번이 정답. 19번 갑니다. 타워 오브 런던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내용 일치 문제죠. 내용의 불일치 일치는 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18번 같은 연결사 문제 한 문제 꼭 나오고요. 자, 런던 타워는 실제로 많은 건물과 타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 연못에 둘러싸여 있는 많은 건물과 연못. 영국의 런던 가보셨으면 알죠. 자, 1066년에 윌리엄 더 컨커러, 정복자 윌리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타워는 길고 아주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모든, 자, 그러한 프로모어 포트리스 하면 성이죠.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로얄 민트, 그런 왕, 로얄 민트에 이르는, 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까지 아주아주, 그죠? 쫙, 헤스 서브드에스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거대한 크라운, 그죠? 주얼스, 왕가의 보석의 수집에 대해서 바로 리뷰,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러한 주얼하우스에서 그 킹 찰스 왕이 그저 1649년에 처형되었을 때 거의 모든 왕의 보석들이 파괴되어졌으며, 그 보석의 대부분은 현재 전시 중에 있는 것은 바로 From that time on,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른 그러한 전시품은 그러한 금으로 되어 있는 창이라든지 세인트 성 조지의 창이라든지 헨리의 그러한 어떤 갑옷이라든지 헨리 디 에이스 헨리 8세의 갑옷이라든지,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의 검 등, 세계의 정의의 검 등이 있으며, 런던 타워를 바로 그 사랑스러운 아주 그림 같은 타워와 함께 런던 타워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러한 드로우브릿지, 그죠? 접히고 펼치는 그러한 다리, 연못, 정원, 그리고 갤러리 등등의 그러한 런던 타워를 바라보는 것은 아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게 뭐냐? 5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며 단일 건물이다. 이어져 있다고 그랬어. 서브웨스 모든 것들이 헨리 8세가 결투로 숨진 곳이 아니라 처형, 그죠? 헨리 8세가 찰스 왕이 1649년에 처형되었을 때 그렇고요. 헨리 8세의 갑옷이 있죠. 헨리 8세가 결투로 숨진 곳이 아니고 보석 이외의 유물들도 그렇죠. 3번 정답이고, 유명한 연극들이 많이 공연되고 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 정답. 자, 20번 갑니다. 밑줄 친 디스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is is an optical instrument. 이것은 광학기기입니다. 관측을 위한. From a concealed position. 은밀한 위치로부터. 아, 첫 번째. 은밀한 위치에서 관측하는 광학기기다.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건데, 엔도스코프는 내시경이고요. 페리스코프는 잔망경이고요. 텔레스코프는 망원경이고요.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니까 잔망경 아니면 텔레스코프 망원경이네. 그죠? 2번 아니면 3번. 계속 읽겠습니다. It's simplest form. 아주 단순한 형태로서 이것은 관 형태로 되어 있으며, each end, 각각의 끝에 튜브가 하나 있으며, which are mirrors, 거울이 달려있어. 거울 세트가 패러럴 나란하게 to each other, 서로 나란하게 거울 세트가 있는 그러한 각각의 끝에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입니다. 그리고 각도가 45도의 그러한 각각의 거울이래. 나란한. 그리고 바로 그들 사이에 일렬로 되어 있는, 그래서 잔망경이네요. 여러분 잔망경 어렸을 때 만들어봤죠? 여기 눈이죠, 그렇죠? 눈을 이렇게 그리죠? 거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울이 이렇게. 그래서 쭉 가서 여기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병치되어 있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해야지 이게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화면을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거울에 비춰서, 거울에 붙여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잔망경이네요, 잔망경. 망원경이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 하지만 the submarine commander, 잠수함의 지휘관은 must exercise discretion. 바로 when using this, 이것을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러한 observable wake, 관측이 가능한 자국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탐지가 가능합니다. 레이더에. 그래서 give away the subs position, 그 잠수함의 위치를 누설한다. give away, 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망경이지 망원경은 아니죠. 잠수함 속에서 망원경 볼 수는 없어요. 이번에 periscope.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어봤고요. 이제 충분히 웜업이 됐죠? 3회부터는 여러분 더 시간을 1분이라도 단축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좀더 숙달시키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